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DPC, 신선통상, 그리고 수젠텍, CS윈드, RS오토메이션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ST팜,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롯데정보통신, 메드팩토, 시젠, CS윈드, 바디텍메드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사이맥스 있고요. YJM게임즈, 그리고 한미반도체, 코미코, ISC, 미스터블루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MTN은 벽산, 카카오게임즈, 풍산, GS글로벌, KCT, 포인트 엔지니어링, 원익 IPS, PI 첨단 소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관심주 전반적인 흐름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예.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좀 올라온 종목들이 조금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시장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가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한번 또 이렇게 충격이 그러니까요. 좀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정률주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5% 올라간 거하고 많이 올라가서 5% 떨어진 거하고 또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많이 올라간 종목 잘못 잡았다가 뭐 며칠 한번 떨어지면 막 반토막 나는 것은 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때 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조금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결국은 뭐 단기 관점이냐 중장기 관점이냐에 따라서 종목 선정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전략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세 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 뭐 가을, 뭐 여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예.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성에 맞춰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로봇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시대의 흐름은 이제 자동화 시대로 이제 자동화 시대로 가는 그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공장 이런 데도 보시면 설비한 데도 보면은 이 자동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비가 갖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이전에 뭐 대기업들 뭐 제조업 하시는 부분들 대기업 쪽에서 제조업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자동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미 쪽에 있어서 로컬 오토메이션과 있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제역이 관련된 뭐 개발에 있어서 이제 공급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파트너십 체결을 했는데 이 파트너십 품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버 보안 기능이 장착된 뭐 스마트 팩토리 제역이 되겠다. 뭐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또 자동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IT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안 쪽 이런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도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 쪽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일단은 뭐 보시면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별도를 좀 기준을 봤을 때 작년에 좀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유보율이라든가 이게 좀 상당히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기술적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뭐 성장 모멘텀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눌림을 좀 주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고 있는데 뭐 오늘 뭐 지금은 9,440원인데 이 이하 가격에서 9,440원 이하에서 충분히 잡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9,0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또는 8,900원이라든가 이게 밀릴 수 있으니까 뭐 지금부터 해서 뭐 밀리면 분할로 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거 이제 11,550원이었잖아요. 이것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이라든가 예. 또 시장만 조금 더 받쳐준다고 하면은 13,000원 갈 수 있고 이게 이제 모멘텀이 갖춰준다고 하면은 추후에는 또 2018년도에 만들었던 32,200원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모멘텀 자체가 장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충분히도 장기적으로도 가능한 그 목표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이었죠. 창사 이래 처음 또 1,000억 원을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네. 또 기사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RS 오토메이션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9,440원대인데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1차적으로 한 13,000원까지도 올라갈 여력이 네. 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대 정보통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현대 정보기술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현대에서 운영했던 건데 그걸 이제 흡수합병해서 다시 이제 롯데
정보 원래 같이 있었는데 이걸 합병해가지고 롯데 정보통신이 됐는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이제 이름 자체로 롯데 그룹 계열의 좀 회사가 좀 되겠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SM이라든가 SI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SM 같은 경우는 IT 시스템을 뭐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쪽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SI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을 좀 구축해가지고 그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매출적으로는 SI 쪽이 조금 많이 좀 잡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시스템 관련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상당히 사업을 조금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SI 시스템 관련된 사업을 한 사업들이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과상화폐 뭐죠? 블록체인. 그쪽으로 예. 같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설치 중에서 분명히 SI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SDS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예.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 아시아나 IDT가 관련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상당히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기술 업체들이 이제 백신 요건이죠. 우리 앵커님께서 여행 가고 싶잖아요. 정말 가고 싶어요. 네. 다들 그러실 것 그럴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장 가고 싶으세요? 유럽이요. 유럽이요? 좌우 같습니다. 저도 유럽을 한번 가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각국들이 백신 요건에 대한 도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신 요건 관련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 글로벌이 다 막힐 수는 없어요. 이걸 빨리 풀어야지만이 세계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요건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사업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딱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보시면 121선을 뭐 깼다가 장중에 깼다가 뭐 다시 또 종가에 또 회복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난번에 여기 눌렸던 이 가격대를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좀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38,900원 정도 되는데요. 오늘 뭐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전일 종가였죠. 38,750원 이 정도에서도 매수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 자체가 예. 사이클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파동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졌던 고점은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44,300원 정도까지 한번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방은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강보받고 38,900원대 흐름인데요. 어쨌든 지금 시점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또 의견 제시해 주면서 1차 목표가는 44,300원 정도 전고점으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롯데 정보통신이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 아마 주식한 예. 귀에 다 들립니다. 카카오라는 게. 근데 카카오 뭐 게임즈가 이제 상장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저는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카카오를 다음을 이제 매수하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뭐 신고가 최고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일단은 뭐 왜냐하면은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플랫폼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도 하고 있죠. 다양하죠. 인터넷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은행하고 증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만큼 자본 시장에서 돈줄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카카오 회사 자체가 계속해서 뭐 좋은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이제 주가 하신 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죠. 어느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면서 많이 먹고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그야말로 뭐 게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모바일로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게임을 또 하고 계실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카톡이라든가 뭐 포털 사이트죠. 다음을 통해서 배틀그라운드 관련해서의 뭐 사업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 제공하고 있죠. 퍼블리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코스닥 상장사죠. 게임 업체인 넵툰을 좀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사가 좀 올라왔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쪽에다가 상장이 나왔는데 뭐 뉴욕 시장에도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요즘 뭐 뉴욕 상장만 나오면 주가들을 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될까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을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뭐 7월 달에 코스닥에 코스피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뭐 일본 1위 게임 업체죠. 1위 게임이죠. 우마무스메 네. 프리티 터비라고 더비라고 해서 이걸 계약했다라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임이시죠. 저는 게임을 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게임 용어들을 보면은 조금 낯섭니다. 예. 일단은 일본 게임 1위인데 그거를 좀 계약했다라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5일선을 한번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가면은 수익을 극대화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갖고 가다가 5일선이 깨진다. 그럼 그때는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하나의 좀 전략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관심주 봐야겠죠? 예.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아직 좀...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자,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LCD라든가 OLED,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리고 세컨더리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이 반도체 등에 있어서 뭐 최첨단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는 종합 장비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은 보시면 LC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장 점유율이 좋아요. 뭐가 있냐면 디스펜서가 거의 한 60% 정도에 차지하고 있고 OLED 쪽은 경쟁 업체가 좀 많다 보니까 이 탑 엔지니어링 또 회사 쪽에서는 조금 멀리 좀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CD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탑 엔지니어링 쪽에서 새롭게 이제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쪽에서 로틀로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 장비를 이게 필름 같은 이런 것을 롤이잖아요. 말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이 회사가 장비를 좀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 장비가 있어야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그다음에 배터리 팩의 조립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은 팩토리들을 뭉쳐가지고 합쳐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예. 뭐 카메라 모듈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탑 엔지니어링의 밑에 이제 회사가 이제 종속회사가 파워로직스가 있어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삼성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만든 것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테스트한 장비가 바로 이 탑 엔지니어링 쪽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가격 전략을 또 사실 들어봐야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지난해 연결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별도로 봤을 때는 흑자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레이스 쪽에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대요. 특히 이제 카메라 쪽 갤럭시 쪽이 납품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니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460원인데 조금 밀렸을 때 보자는 말씀드려요. 9,350원 네. 매수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지난 1월 11일에 만들었던 11,750원 잡으시면 되겠고 손절 라인은 8,810원 잡고 대응해 보시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1,750원까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